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흐린 날씨네요. 아주 그때 햇빛이라고는 안 보입니다. 멀리 하늘이 뿌옇고 이것이 황사인지 비가 오래 오고 그러는지 날씨가 그러네요. 오늘은 제가 키우는 원종 봉랑금. 요런 방울 봉랑금들은 이렇게 입장이 동글동글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원종 봉랑금은 이렇게 약간 입장이 길쭉해요. 원종 봉랑이도 길쭉하죠. 그래서 이게 길쭉한 중에 이게 금땡이에요. 제가 얘를 몇 년째 키우고 있는데 제가 영양을 좀 올해는 영양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흙은 박하게서도 좀 영양을 좀 줘야 되지 싶어요. 여기서 언젠가 아기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입장이 옆에서 떨어졌을까요? 애기가 이 방울봉랑이라는 봉랑 종류들은 꽂이가 잘안 된다고 소문이 났잖아요. 제가 이제 창가에서 얘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창가 정도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땡볕도 안 되고 너무 햇빛을 안 보면 또 얘들 색감이 이렇게 나질 않아요. 그래서 창가에 두고 키우고 있는데 제가 가끔 보면 이제 하엽이 질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애들이 있어요. 어른 아이들. 그럼 제가 살짝이 완전 떨어지지 않을 만큼 지금 흔들흔들하죠. 요만큼 딱 요만 딱 요만큼만 해서 그냥 둬요. 완전히 떼지 않고. 그러면 여기서 자구가 나올 가망성이 있죠. 희망이 있죠. 전문가들이 가끔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렇게 합니다. 가끔. 꽃이 봉랑꽃이 예뻐요. 그래서 제가 꽃대는 자르지 않고 꽃을 한번 봐야겠다 생각하고 키우고 있고요. 얘가 엄마고요. 그다음에 제가 수영 잡으면서 커팅한 아이가 이 아이예요. 이 아이도 뿌리 잘 내려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겨울 내 이게 햇빛 잘못 보고 있다가 제가 창가에 이렇게 햇빛 보라고 좀 내놨어요. 그랬더니 살짝이 화산기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워낙 여리여리하다가 봄 햇살에 화산기가 있습니다. 이런 화산은 어차피 하엽이 지게 돼 있습니다. 애들이 회복하기가 힘들거든요. 하엽치고 얘가 하엽치면서 속 입장들이 더 빨리 자라겠죠. 요런 하엽질 애들도 이렇게 뚝 떼버리지 말고 살짝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냅둬요. 저는 완전히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애들이 어차피 떨어질 하엽인데 애들이 그냥 달려 있으면 영양 손실만 되겠죠. 또 제가 얼마 전에 산 다이소 1,000원짜리 칼로 이렇게 살짝 해서 이렇게 붙여 놓기만 할 거예요. 완전 떼지 않고. 이렇게 해 놓으면 애들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서 또 자구가 나오려고 애를 쓰죠. 자연 하엽질라면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려요. 얘도 살짝이 화산기가 있는데 얘는 부위가 적어서 아직 좀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보죠. 그이 아이도 이 끝에서 조금 달라요. 일반적인 요 건강한 잎들하고는 다르죠. 또이 아이도 살짝이 해서 어차피 인위적인 하엽을 유도해 볼게요. 근데 살짝이만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게 이렇게 붙어 있게만 이렇게 하면 하엽도 빨리 지면서 여기서 자구가 또 생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아마 아니면 아래에 있는 자구가 더 빨리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요렇게. 아유, 참, 봉랑금띠들은 정말 전부 다 금을
키우기를 조금 걱정스러워하지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들 보면 이렇게 다 커팅해서 얘들은 양쪽에 아이들은 초겨울에 커팅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뿌리 내려서 지금 쪼글거림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얘는 겨울에 완전 겨울에 커팅해서 아직 뿌리는 내렸지만 아직 아랫잎장이 아직 약간의 쪼글거림이 있어요. 물을 또 너무 많이 줄래니 그래서 지금 물을 아껴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이 작으니까 물을 웬만히 줘도 애들이 크게 문제 없이 지내고 있답니다. 요 창가에 저기 딱 창틀이에요. 창틀에 방울 복난 건 보이시죠? 제가 엄마예요. 꺼내려면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그냥 두겠습니다. 이렇게 또 알콩달콩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